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예전에 CentOS를 대체할 수 있는 리눅스 배포판으로 알마 리눅스를 설치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CentOS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리눅스 배포판 로키 리눅스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설치해 보겠습니다. 로키 리눅스를 검색합니다. 로키 리눅스 링크를 클릭하고요. 로키 리눅스 홈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Choose Your Language를 한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키 리눅스는 커뮤니티 중심의 기업을 위한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로키 리눅스는 미국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배포판, 그러니까 레드헷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100%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된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운영체제입니다. CentOS 프로젝트 창립자가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CentOS 프로젝트는 최근 CentOS에 대한 전략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entOS는 Red Hat Enterprise Linux의 다운스트림 빌드였지만 앞으로는 업스트림 빌드로 전환한다고 발표가 났죠. CentOS 8에 대한 지원 만료일이 2021년 올해 말까지로 단축됐고요. 이 내용은 Red Hat 블로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CentOS 9는 출시되지 않고요. CentOS 8의 업데이트는 올해 말까지, CentOS 7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오히려 CentOS 7에 대한 지원이 CentOS 8보다 더 길죠. 앞으로는 CentOS 스트림이란 이름으로 배포판이 업데이트 될 겁니다. CentOS 스트림은 CentOS 프로젝트의 새로운 리눅스 개발 플랫폼입니다. CentOS 스트림을 만든 이유는 뭐 이래저래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CentOS 스트림은 페도라와 Red Hat Enterprise Linux 사이에 위치한 개발 환경입니다. 페도라가 있는데 왜 굳이 CentOS를 종료시키고 CentOS 스트림을 중간에 껴넣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entOS 스트림은 기존 CentOS 사용자에게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로키 리눅스는 이전에 CentOS가 해왔던 것처럼 Red Hat Enterprise Linux에 반영된 내용을 추가한 후에 배포가 됩니다. 로키 리눅스라는 이름은 CentOS 공동 설립자의 이름을 따온 거네요. 로키 리눅스는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 100% Red Hat Enterprise Linux와 호환되게 설계됐습니다. CentOS가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CentOS는 끝났다고 봐야죠. 기존의 CentOS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던 사용자들은 대안이 필요합니다. 로키 리눅스는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젝트고 언제까지나 그럴 거라고 하니까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아직은 시험판이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x86-64비트 DVD 링크를 클릭합니다. 저장. 다운로드 속도는 잘 나옵니다. 10메가 정도. 설치 과정은 CentOS 8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선택하고 계속 진행. 불안정한 시험판 소프트웨어라고 나오죠. 계속 진행합니다. 말은 줄이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DHCP로 IP 받아왔고요. 소프트웨어 선택은 기본 서버 GUI 사용으로 선택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로키리눅스 그놈 데스크탑 환경으로 로그인이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요.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되는 패키지를 보면 커널은 없네요. 업데이트가 완료됐습니다. 기본적으로 VI가 Vim으로 엘리아스 되어 있습니다. Vim이 설치되어 있고 엘리아스 되어 있죠. EPL 리퍼지터리를 설치하고 네오패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네오 패치. 아직 로고는 펭귄이네요. OS 로키 리눅스 8.3 KVM에 설치를 했고요. 커널은 4.18.0 쉘은 배시 4.4.19 데스크탑 환경은 그놈입니다. 이렇게 로키 리눅스를 설치해 봤는데요. 거의 CentOS 8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기존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CentOS를 사용했던 기업이나 사용자들은 알마 리눅스 아니면 로키 리눅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패치나 업데이트가 꾸준히 잘 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